밤을 샜으니까. 장미 다 해줘. 사우나 갔다 왔나? 쪽지 써야죠. 즐거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있어야죠. 참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 있어요. 카메라 무음 모드인가? 영상으로 찍어도 괜찮아요. 짤로 만들면 되니까. 아, 내가 왜 여기 와서. 뭐지? 뭐야, 아침 식사? 사실 떡국은 영배 오빠의 요청입니다. 근데 좀 급하게 말해가지고 이번에만은 제가 직접 못해주고 할머니 카드를 써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채린이가 떡국 진짜 맛있게 잘 끓이는데. 나 얼리 왔다니까요, 오빠. 사골국물. 할머니 표 사골국물이면 또 고명 올려. 얼마나 진할 거야? 네, 다 준비했어요. 아, 떡국 드셨어요, 산다라 씨? 네, 아침에 먹고 왔어요. 와, 부럽다. 나만 못 먹었네? 저도요. 아, 재수 씨. 오삼불고기 먹었는데? 더 좋은 거 먹었네. 어, 나이 먹는 게 싫어서. 저기요, 두 분! 하지만 안 도와줄 건가요? 본인에게 혼자서 다 이제 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어머님들이 저런 모습이었어요. 오빠! 만두 몇 개요? 2개. 도와주면 하나 더 줄게요. 아니, 두 개는 충분해.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안 도와주면 하나만 줄게요. 어쩔 수 없지 뭐. 머리가 안 좋은가 봐 내가. 딜이 안 되네 이게. 혁아, 나 좀 도와줄래? 저게 응?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보 일어나. 뭐해? 그렇지. 그냥 한번 혼자 해봐요. 저기 혼자 하게 되네요. 어머, 국물 너무 좋다. 국간만 봐도 알겠네. 잠깐만. 떡을 먼저 넣어야 되나 보다. 아닌데 만두를 먼저 넣어야 되나? 계속 지금 불안해서. 어? 방구제 넣었나?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마.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저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러면 돼, 그러면 돼. 괜찮아, 괜찮아. 안 늙어, 안 늙어, 안 늙어. 쉽게 안 타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럼. 실실하게 저희한테 요리를 잘한다고 했거든요. 네. 보면은 진짜 약간 초보 느낌이 나는데. 어, 근데 옛날에 그래도 귀여워요. 요리 학원도 다니고 했거든요. 아,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심플한 거 못하는데 네. 진짜 잘했어요. 숙소에서 요리 같은 거 채린 씨가 해줬어요? 숙소에서 많이. 요리 이제 자고 일어나면 파스타 만들어주고. 파스타. 나갈 때 도시락도 싸주고. 네. 근데 맛있었어요? 잘... 어? 뭐 먹고 왔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아니, 목소리가 워낙 커서 계속 자기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좀 일어나라. 오, 끓는다! 이제 일어나란 얘기예요. 그만 좀 자고 일어나라, 이제 내가. 자. 오, 너무 이런 거 어땠어? 그럴싸하다. 뭔가 채린 씨가 끓이니까 약간 그 떡국처럼 뭔가 디자인틱한. 떡국이 아디다스 스타일. 오, 오, 오. 약간 삼선 느낌. 김도! 손은 씻었나 모르겠어. 맞아, 아니야. 이거는 떡국은 손으로 찢어야 돼요. 찢어야 돼. 가위로 자르면 또 그게 또 그 맛이 안 나.
일어났구나. 네. 어, 채린이가 만들어준 떡국을 먹어볼까? 부산 때 모습 아니에요. Playlist. 근데 사실 이제 먹는 거에 좀 둔하게 나죠? 저희 집은 엄마가 뭐 하면 그냥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냄새만 나면. 엄마 뭐야? 예, 다 살찐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 이유가 있죠. 아, 채린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나는 이게 아마 마지막 떡국이에요. 왜? 미국에 있을 거니까. 미국에서 떡국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미국에 할머니가 없는데? 아. 저 베이스가 할머니 사골 국물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 너무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을 거야, 이렇게 또 일어나서 또. 소금을 더 넣어야겠는데? 그럼 각자 알아서 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건 좋은 거. 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요. 김가루에 묻어있는 소금으로 가야 됩니다. 너무 맵나, 국물이? 와, 또 부어야 되잖아. 소금 다시 넣어야 돼. 너도 국물 더 줄까? 국물이 더 넣어. 옛날에 채린이가 앨범 안 나와가지고 막 그냥 계속 스튜디오에서 막 지내고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둘 다 집에 안 가고 있어가지고 채린이가 그때 떡국을 끓여주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한 9년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빅뱅 21 숙소가 같은 아파트였어가지고 네,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때 저는 오빠 기억 못할 줄 알았거든요. 떡국 옛날에 같이 해먹은 거. 근데 기억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집에서 이런 거 보면 혼자 운다니까요. 아, 진짜 옛날 모습. 저희가 봐도 이렇게 좀 마음이 동하는데. 맛있다. 그때 먹던 떡국 맛하고 똑같네. 그래요? 다행이네. 맛있다는 얘기를 좀 해. 너는 진짜 큰일 나게. 너는 맛있단 말도 한마디도 안 해주니? 맛있는데? 맛있대. 잘 봐봐. 해줘야지. 오, 양배추이야. 그래, 저러면 고맙죠. 만들어준 사람 성의가 또. 아유, 좋네. 두 분이 치우세요, 이거를. 공연 끝나고 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랑 뭐 그치. 밥 먹으면서 새해를 맞아. 그게 차라리 좀 나은데. 맞아, 그건 좋은 거죠. 혁이는? 저도 거의 다 일했던 것 같아요. 최근 2, 3년은 다 31일 날에는 공연에 있었고 계속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요? 특히 뭐 뮤지션도 그렇고 뭐 아티스트들이라 그래야 될까?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또 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그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맞아.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100% 남을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고 난 항상 너무 행복해. 뭐야? 뭐야, 오빠? 그래요, 그렇게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감사하지. 그쵸.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해돋이를 보러 강릉에 간다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왜 해돋이를 보러 강릉에 가냐. 우리는 스튜디오에서 밤새 일을 하면 아침에 해 뜨는 걸 맨날 보는데 맞아, 맞아. 저도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맨날 아침에 해 뜨는 걸 보고 집에 들어갈 때가 많아가지고 딱히 그 해돋이를 보러 간다는 그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어쨌든 이제 밥을 먹고 해돋이도 보고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아, 재밌겠다. 사실 언제 보겠어요? 맞아. 진짜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강릉에 와가지고 맞아. 솔직히 혁아 너 이럴 때 아니면 강릉에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 시간에 바베큐를 붓고 그만해. 그만해.
절대 해돋이를 보려고 우리가 그걸 하겠어? 절대 못하지. 절대 못하지. 진짜 고마워 체리나. 누나 너무 고마워해요. 진짜. You welcome. 네. 예쁘죠? 그럼요. Beautiful landscape. 오빠 우리 셀카 찍어요. 아 이상하다. 와. 구름 정말 때문에, 이쁩니다. 구름 때문에 지금 해가 보일진 모르겠지만. 어우. 예쁘다 근데. 강릉 바다가 또 굉장히 저기 막 이온 음료처럼 파랗고. 와. 파도 칠 때 또 엄청 이뻐요. 아, 저는 몰랐거든요. 네. 촬영하면서 알았는데. 이뻐요. 아, 진짜 이쁘더라고요. 저거가 소음 빌어서 올리는 거죠? 최대한 그런. 티피컬한 거를 많이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뭐 풍등도 날리고 그런 거. 어떻게 여기? 안 녹는다 이게. 어 됐다. 됐다 됐다. 들고 있어. 됐다. 내 거는 뒤집으면 이거 다 탈 것 같아. 안 뒤집으면 탄다. 내 건 탈 것 같아. 아, 탔다. 내 건 망했어. 빨리 날려야 되는데. 꺼진 불꽃처럼 타들어가버. 아니 어쨌건 탔어도 소원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럼 과장으로 떨어졌어요. 표정이 불타오르네. 내가 보니까 저거 형이 세단 반대. 비싼 건데. 어, 저거 비싼 건데 저거. 가죽 짧아. 아! 어! 어! 야! 왜? 어,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옷인데 그래서 지금 그거 수리하러 갔어요. 옷 나온 지 얼마 안 된 옷이거든요. 저 시세가 지금 180 정도 하는데. 아, 역시 젊은 유시민. 예, 예, 예.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공기 들어가더라고요. 어, 됐다. 거의 다 됐어요. 불타오르네. 왜? 저걸 풍등을 날려주는 전문가분이 따로 계세요. 있어야죠. 아, 잘 됐다. 고역제지 올라갑니다. 예. Going back to broken people. 아, 이뻐요. 어? 뭐야? 아, CG 아니었어요? CG 아니었어요? 타네요. 하늘에서 타네요. 아. 추락한다, 내 거. 아이고. 절대 고개 돌리고 있어야지. 안 돼. 벼가! 벼가! 아, 안 돼! 저기 소원은 이렇게 땅으로. 처참히 망가진 2018년의 꿈. 그냥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건 그게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큰 거야? 됐어?
제가 셋을 위해서 다 할게요. 올려요. 잘 부탁해. 자, 시의 풍선, 예, 풍선. LA까지 갑니다, 저를. 아, 바다 비주얼 좋네. 어, 영배만 어떡하냐? 잘 날라간다. 엄청 멀리 간다. 저게 저게 가서 미국까지 가는 거 아니야? 대민아, 너무 멀리 가지 마. 대민아, 돌아와. 어, 콘서트 한다, 콘서트 한다. 채린이는 우리나라에 일단 없으니까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기 보이지? 뭐? 오, 온다, 온다, 온다. 구름의 끝이 밝아졌어. 저도 참. 6시 반, 7시 됐겠네. 이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희한한 게 진짜 이 10년 맞아야 개도지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그렇죠? 왜 오빠? 난 파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 어. 사람들이 많잖아. 널 막아야겠네. 내가. 같이 소원되는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있어. 내가 오빠 진짜 안 지도 12년? 13년 된 거네요. 12년. 그치. 13년째 되는 거지. 13년 뒤에도 잘 부탁합니다. 해가 되게 느리게 뜨네요. 어, 추워. 저는 또 머리카락도 없어가지고. 해가 언제 다 뜨나? 그럼 우리 사진 찍으면 안 돼, 그 사이에? 그래. 언니, 저 사진. 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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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Gotta find out who I'm meant to be. 구름 때문에 지금 해가 보일진 모르겠지만 떴다! 떴다! 와. 영배 오빠다! 영배 오빠다! 아, 진짜 태양이 떴네요. 내일은 해가 뜨니까 오빠! 오빠가 뜨면 되겠네, 오빠 해니까. 와, 진짜 멋있다. 아, 이쁘네. 혁이랑 채린이 모두 2018년엔 저렇게 빛날 거야. 오빠도요.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본 게 처음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해돋이도 그랬고, 그 차디찬 겨울바다의 파도랑 바다도 그랬고, 다가오는 새해를 되게 따뜻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셋 다 그때는 같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출을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그건 볼 수 있어서 너무 특별했어요.